안녕하십니까. 전 세계 태권도 회장 여러분, 디스패치 마스터 TV 아일랜드 차동민 사범입니다. 이번 훈련 영상은 커트 동작에서 내려놓지 않고 부려차기까지 연결을 하여 포인트로 연결할 수 있는 훈련에 대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겨루기 상황에서 모션이나 하프를 들었을 때 상대방은 반 스텝이나 한 스텝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하프를 들고 반 스텝 빠진 상황에서 차면 상대방이 반 스텝 정도 빠졌을 때 맞게 시점을 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. 자, 그러면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동작을 4회 후 마지막 5회째 동작에는 하트 얼굴 뒤로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훈련을 해보았습니다. 오늘 훈련에 명심할 점은 이 동작은 상대방이 반 스텝 혹은 한 스텝을 빠졌을 때 상황을 가정하여 하는 훈련으로 카트를 실행할 시 정확하게 빠르게 하지 않을 경우에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러므로 카트는 빠르게 간결하게 빠르고 간결하게 그리고 돌려차기까지 연결을 해서 훈련 연습에 임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은 체코의 이현재 사범님과 함께 하겠습니다.